언제나 뚜루루 뚜루 줄 서는 뚜루루 뚜루 마을 버스. 아, 기사고 아니고 이상한 노래야. 죄송합니다. 아이를 무참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울렸습니다. 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제3회 1맵 일치키나 알만 둘 대회 출품작인 나의 어느 통근길이라는 아주 시선강탈을 마구마구 해대고 있는 메인 화면을 가진 쪽으로 게임입니다. 해보도록 하죠. 이날도 출근을 해야하는 나는 출근하는 수밖에 없었다. 전기권이 만료된 것도 모른 채로 바쁘게 산 대가로 나는 비싼 돈 주고 표를 끊어서 간다. 그것 때문에 나는 첫 차를 못타고 그 다음 차인 KTX 804편에 타게 되었고, 그것으로부터 놀라운 날이 시작되었다. 그래픽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대충 만든 것 같지만 전부 다 수작업으로 혼자서 다 작업을 했다는 게 아주 플러스 되는 요인인 것 같아요. 딱 봐도 애정이 느껴지잖아, 게임에? 이런 게임 많이 없거든. 저장은 바로 할 수 있네. 아이템 열차 승차권, 내 좌석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다. 오, 미쳤어요. 퀄리티 봐. 글씨 겁나 대충 썼는데 기분이 좋아. 열차 승차권 1월 14일 강릉에서 서울까지. 좌석 번호가 바로 여기 근처군. 7호차 2B호석. 내가 기차를 많이 타봐서 알지. 지금 여기가 8호차니까 7호차 2B야. 여기서 왼쪽으로 가서 퀘스트 마크가 있는 곳까지. 딴 것도 봅시다. 아이뻐 8. 아이뻐가 노치 디자인으로 탈모기 직전에 본. 뭔 말이오? 사용이 안 돼. 태블릿인가 노트북인가. 어메이징한 내 최애 컴퓨터 쿨피스 프로 태블릿. 7호차 2B 여긴가 보지? 여기가 2열이고 내가 서있는 방향 오른쪽부터 왼쪽 순으로 ABCD니까 오른쪽으로부터 두 번째. 잉? 노인이 앉아있는데? 저기 선생님? 저기 앉아계신 자리가 제 자리여서요. 그런가?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에? 젊은이도 아무 자리 나가서 앉으면 되는거지. 왜 다른 빈자리를 냅두고 내 자리에 앉으려냐고. 그게 이 기차의 승차권엔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적혀있습니다. 난 눈이 잘 안 보여. 그럼 어르신께서 갖고 계신 표 혹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디 자리가 어르신 자리인지 읽어드릴게요. 자네가 승무원이야? 표 보여달라고 하게. 그럼 승무원을 부를게요. 그래, 그럼 승무원을 호출하세요. 룰루루루.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네요. 재밌고. 화장실 가는 문이다. 안은 비어있단 표시가 있다. 뭔가 처리해야 하는 게 있는데 이용할까? 아, 살 것 같네. 이건 왜 있는 거지? 지금 저기 승무원이 있는데 주변을 좀 둘러볼게요. 너무 궁금해서. 다른 곳도 가봐야지. 지금 화장실에 줄 서는 거 안 보이세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돌았어? 지나가는 사람이 먼저지. 어떤 싸가지가 막 이러면서 이제 바로 귀싸내기 날라가고. 그럴 텐데 무슨 일이십니까? 그게 제자리에 누가 이미 앉아있어서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승차권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보여주실수라고 하지 않나? 알겠소. 어르신, 제가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비싼 열차는 비싼 값을 하네. 하, 드디어 실랑이가 끝났네. 자리에 앉아볼까?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을까? 왜 이걸 자꾸 물어보지? 중간에 뭘 해야되나?
속을 비웠더니 배가 고프네. 일을 해결하기 전까진 편안히 앉긴 힘들 거야. 어? 내가 화장실 안 갔으면은 뭐 화장실을 갔다 오세요 막 이런 이벤트 일어나면서 막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나 지금 화장실을 안 가.. 아니 갔다 온 상태여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하네? 그거 해결하든 말든 다시 앉으면 별일 없으면 여기서 정착..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잘 수도 있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구입하십시오. 자리 앉을까? 어? 다시 자리 앉을 수도 있네? 이 사람은 뭐야? 무슨 일이시죠? 가방 떨어뜨리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기차를 좋아해서 관련 유튜브를 하는 학생입니다. 선반에 올리려다 떨어졌는데 몇몇 물건이 없어져서 두리번하고 있었어요. 어떤 물건이죠? 선반에 올리려다가 떨어졌는데 몇몇 물건이 없어져서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찾는데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엥? 난 같은 말 계속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왜 또 같은 말을 두 번 하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잃어버린 게 DSLR 카메라 렌즈, 외장 SSD, 그리고 SD카드예요. 참 별게 다 부품이 다 개박살났네 이씨. 여기 반짝거리네. 옹 저것은 렌즈? 옹 저것은 외장 SD카드? 옹 저것은 외장의 SSD? 혹시 물건을 찾으셨나요? 가방에 한 번에 넣어야 할 것 같아서요. 예, 찾을 건 다 찾았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찾으셨군요. 덕분에 저는 사진을 더 찍어볼 수 있게 됐어요. SSD를 찾으셨군요. 덕분에 저는 이전 여행에서 찍은 영상이랑 사진을 온전히 가져오게 되었어요. SD카드를 찾으셨군요. 덕분에 저는 이번 여행에서 찍은 영상이랑 사진을 온전히 가져오게 되었어요. 특히나 그건 찾기가 매우 어려웠을 텐데 그냥 도움만 받아선 안 될 것 같네요. 모두 찾아주셔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보답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저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제 힘으로 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 혹시 출근길이세요? 아 예. 제 친한 동네 형이 오토바이로 사람 수송하는 퀵을 하고 있어요. 도착하시는 역부터 일터까지 빠르게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호의를 받아도 될런지. 제가 모아왔던 자료를 잃어버리지 않게 찾아주셨는데 그 정도 쯤이야.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이 간당간당했었어요. 잃어버린 3개의 물건을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 있네, 자판기. 드디어 찾았다, 자판기. 뭘 골라야 할지 봐야. 돈이 10만원이나 있네. 세븐스타 사이다 레프라세안 퀘스트 구로나미네프 레프라세 빠다링 텁텁하나 배가 부르는 과자. 돈이 많으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어? 저쪽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보호실, 오차. 혹시 저 아기 어머님이세요? 와, 오지랖 개. 미쳤다. 보통 사람은 애가 울든 말든 그냥 아, 시끄럽네.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 이렇게 소란 끼쳐서 죄송해요. 전 다른 칸에 있어서 괜찮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왔는데 울음소리가 들려서요. 제 핸드폰의 배터리가 죽어서 애기 달래줄 유튜브도 볼 수 없어요. 뭔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달래야 한다. 바로 앞에 콘센트가 충전기도 없는걸요. 아이를 달랠 방법을 찾으세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분의 배터리는? 제 스마트폰이 배터리 분리가 안 돼서. 애한테 그런 걸 보여주신다고요? 다른 방법으로 달랠 수 없는 게 아이가 유튜브에 있는 아기 상어 보고 싶다고.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 죄송합니다. 멍 때리고 있었네요. 멍 때리고 있으면 비켜 이 새 저긴 녀석아! 어떻게 해야 될까? 퀘스트를 다 하고. 어떤 유튜버시죠? 주로 기차가 지나간 영상이나 기차 타는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충 구독자가 4만 명 좀 넘습니다. 오. 여행 자주 가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도움이 필요한데. 저 앞칸에 아기가 유튜브를 보고 싶어 울며 보채고 있어요. 유튜버시니까 유튜브로 달래지는 아기 달래질 거라 생각해서요. 이거 한국어 맞아? 유튜버시니까? 유튜브로 달래지는 아기 달래질 거라 생각해서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상한데 문장 자체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좀 준비할 테니 먼저 가세요. 유튜버 데려와 아기 달래기 시도 완료. 제가 유튜브 대신 유튜버를 예? 유튜브 대신 유튜버요? 물론입니다. 아 안녕, 나는 유튜버 중 하나야. 유튜브 영상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기차 좋아하니? 아 기차 이야기 재밌당. 아이를 무사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달랬습니다. 저기 감사합니다. 덕분에 항시름 놓았네요. 오타가 되게 많네요. 정말 급하게 만드셨나봐요. 여기서부터는 더 못 가나봐. 좋아. 뭔 일이 끝났으니 이제 자리에 앉으면 되겠지. 어? 도움이 필요합니다가 또 있네? 애기가 또 울어요? 아, 아니요. 그럼 제 도움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앉을 수 있는 거 맞지? 할아버지 여기 있다. 아저씨. 아저씨? 말이 안 걸어지네. 자, 이제 앉아봅시다. 아, 이대로 잘까? 난 종착역인 서울역까지 가니까 그때쯤이면 깨워주겠지? 아니다! 아직이다! 그래, 자야지.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자봅시다. 엔딩이 여러 개인가봐요. 아, 그래. 일찍 일어나느라 아침잠 못 잔 지가 얼마냐. 잠시 후, 종착역인 서울역에 도착하겠습니다. We will soon arrive at Seoul Station, the destination of this train. 나는 내가 도와준 유튜버의 호의 덕에 회사의 지각만은 면할 수 있었다. 출근할 때 필요없는 찌꺼기들을 모두 소거한 나는 여느 때와 같이 하이한 느낌이었다. 나는 생면부지의 유튜버를 도와 그의 분실물을 찾는데 내일처럼 도왔다. 나는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했고 그 유튜버도 나에게 생각보다 많은 보답을 해주었다. 출근길에서의 호의며 심지어 그때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이런 문구가 적혀있었다.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신 KTX-084편에 탑승하셨던 익명의 천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이가 유튜브를 즐긴다는 이야기에 착안하여 유튜버를 직접 데려왔다. 이 엉뚱하고 어처구니없는 행동은 아이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 것 같다. 난 개인적으로 그 아이가 그 유튜버로부터 무언가 영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날의 다사다난한 일이 마무리되었다. 내일부턴 적어도 이런 날이 없어서 덜 피곤했으면 한다. 이러한 실패들도 가까이서 보면 끔찍해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그저 강물의 잔 물결일 뿐인 것이다. 마무리가 뭔가 진엔딩 못 봤을 때 멘트 같은데 나 지금 진엔딩 본 것 같거든? 다 잘했는데 왜 갑자기 실패가 나오지? 이것으로 오늘 일기를 마친다. 이번 스토리에서의 엔딩 고유 코드는 2433입니다. 고유 코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어땠는지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그냥 바로 앉아보겠습니다. 똥을 싸지르든 뭐 배고프든 어쩌든. 아 이대로 잘까? 난 종착역인 서울역까지 가니까 그때쯤엔 깨워주겠지? 그래 자야징. 도착. 나는 결국 지각하고 말았다. 회사 사무실에 날카로운 눈초리가 느껴지는 듯하다. 지각 사유서 사유. 이게 다 교통 체증 탓입니다. 볼일을 볼 기회를 놓친 나는 매우 부끄러운 행동을 공공장소에서 할 뻔했으나 무사히 넘겼다. 와, 쌉될 뻔했다. 그러나 업무는 그 후폭풍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도 이 와중에 분실물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이렇게 이날의 다사다난한 일이 마무리되었다. 내일부턴 적어도 이런 날이 없어서 덜 피곤했으면 한다. 그래, 이렇게 실패 엔딩을 봐야 이 멘트가 의미가 있는 거지. 진엔딩 다 봐놓고 저 멘트가 나오면 어떡해. 적어도 명언 멘트를 두 개를 준비했었어야 했어. 자, 여기서 분실물 얘기가 있었던 거 보니까 뭐 분실물 어쩌고. 어? 뭐였지? 무슨 일이시죠? 가방 떨어뜨리셨나요?
나 방금 가방 밟았는데. 혹시 물건을 찾으셨나요? 찾을 거 다 찾았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렌즈야 다시 사면 되니까요. 아쉽게도 지난 여행 때 촬영한 건 영영 잃고 마는 거군요. 하... 진짜 슬픈 일이네요. 그게 중요했는데. 설마 아까 내가 무심코 차버린 게? 찾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애초에 그런 중요한 걸 담은 가방을 떨군 제 잘못이니까요. 어떻게 하나도 못 찾으셨는진 모르지만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겁나 비꼬네. 옹, 저것은 렌즈? 아이템을 찾았는데 갖다주지 못하네. 퀘스트가 끝난 후에도 아이템을 찾을 수 있고. 까비스? 그럼 이번에는 아기 퀘스트도 실패하고. 제 핸드폰 빌려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가 그만 올 때까지라도. 아, 여기에서 분실물이 생기는구나. 그만 올 때까지라도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기기를 빌려드릴까? 큰 화면. 기왕 망치는 거 아주 제대로 망쳐보자고? 제 타블렛 빌려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가 기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애기 생아 뚜루루 뚜룻, 애기 생아 뚜루루 뚜룻, 애기 생아 뚜루루, 애기 생아. 나 이거 진짜 들어봤는데 정신병 걸릴 것 같던데. 가사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근데 아기 상어만 계속 나와. 베이비 샥 뚜루루.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시름 놓았네요. 아, 그게 이제 제 기기 돌려받아야 해서요. 어머, 깜빡했네요.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엥? 두 번 돌려주네? 또 줘! 아싸, 노트북 세 개 받음. 여기까진 똑같고. 똥 살 뻔했고. 나는 생면부지의 유튜버를 도와 그의 분실물을 찾는데 내 일처럼 도왔다. 불행히도 가장 중요하다는 한 물건을 찾는데 실패하였다. 다 실패했는데? 내가 무심코 발로 차버린 게 그 물건이었을까? 아하, 영상에 그 SD카드. 하... 죄책감이 슬슬 밀려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기회조차 언제 올지 모르겠다. 아이의 엄마와 나의 노력으로 아이는 그렇게 원하던 것을 성취하였다. 이 성취가 아무쪼록 그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도 망치고, 그러니까 분실물 주고? 분실물 주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나 타블렛을 주고 그대로 잠드는 거지. 아주 개꿀잼일 거예요. 관악? 언제나 뚜루루 뚜루 줄 서는 뚜루루 뚜루 마을버스. 아, 기상거 아니고 이상한 노래야. 어, 죄송합니다. 아이를 무참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울렸습니다. 어? 아깐 제대로 나왔는데 왜 다르게 나오지? 이래놓고 그냥 앉는 거지. 퀘스트만 받고. 그래, 자야지. 찾아드릴게요. 터벅터벅. 볼 일도 못 보고. 이런 폭풍이 잠잠해지고 산에 세미나를 준비하는 중 나는 잘못을 파악했다. 발표 자료가 있는 그 태블릿을 그 모자의 손에 두고 온 것이다. 세미나 결과는 참패였다. 내가 뭔가를 잊은 것 같다. 나는 한 유튜버가 떨어뜨린 가방에서 흘러나온 분실물을 찾기로 했었다. 그걸 마저 하지 못하고 그냥 출근해버렸다. 그걸 유튜버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이미 늦었다. 아이의 엄마는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고 말았다. 저질 패러디 노래를 틀어서 아이의 동심을 상하게 한 것이다. 버스가 상어에 치였네. 그래도 이 아이는 알아야 한다. 앞으로의 삶에선 이러한 실패가 숨쉬듯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러한 실패들도 가까이서 보면 끔찍해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그저 강물의 잔물결일 뿐인 것이다. 이것으로 오늘 일기를 마친다.
자, 대충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엔딩들 다 본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좀 급하게 나온 것 같아. 좀 더 다듬었으면은 진짜 갓겜 반열에 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또 멀티 엔딩 게임이기도 하고. 단편 멀티 엔딩 게임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내가 한 행동의 결과로 그게 엔딩이 바뀌는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스타일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지만 마지막 명언이 진엔딩이 나왔을 때는 다른 거였으면 훨씬 더 감동이 배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오류가 많고 오타가 좀 있었네요. 그림체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인상 깊어. 좋아. 자, 나의 어느 통근길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